무언가 바라지 않고도 널 사랑할 수 있을까? 남자를 만난다면 네 소개팅을 한다? 주변에서 찾는다? 소개팅을 한다.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한 가지 화장품을 쓸 수 없다면 립 제품? 아이라인은 쓰지 않겠어요. 제가 약간의 반영구 아이라인이 되어 있거든요. 되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도 모른다? 그래가지고 저는 립 제품을 선택했습니다. 맷 데이먼 토마디. 어떡해! 제가 만약에 20대였으면 토마디. 저는 지금 30대니까 맷 데이먼. 그 차이는 여자분들이랑은 다 아실 거예요. 맷 데이먼과 쌩얼로 데이트하기? 아예 반투. 쌩얼로 데이트하기. 왜? 내 쌩얼이 어때서? 벌레 무서워하는 남자? 귀신 무서워하는 남자? 같이 무서운 데를 막 갔어. 근데 나를 버리고 막 가. 귀신 나올 것 같아서. 그러면 좀 에러긴 한데 벌레를 또 내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요? 그래서 벌레 잡아주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귀신 무서워하는 거는 똑같이 무서워하는 거니까 같이 손잡고 도망가면 되잖아. 이유가 없이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? 없다? 있다. 저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아예 정보가 없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잖아요. 이렇게 막 많지는 않더라도 일생에 한두 번 정도는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있다. 새롭고 재밌는 사람? 응?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?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이 좋아요. 연애 중에 언젠가는 끝이 올 거라 생각한 적이 있다? 되게 슬프지만 그게 막 느껴지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더 기쁜 것은? 내가 좋아하는 명품 스카프? 남자친구가 떠준 목도리? 솔직히 어떻게 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도리처럼 떴으면 아마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목도리처럼 떴으면 일단 만들었다는 거에 엄청 감동받을 것 같고 그 친구의 센스를 엿볼 수 있겠죠. 어떤 색감을 가지고 네가 조합을 했는지 다신 이런 거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해도 될지 아니면 너무 기쁘다고 얘기해야 될지. 제 연애는 어려웠다, 수월했다. 그 사람마다 달라요. 어떤 사람은 어려웠고요. 어떤 사람은 되게 수월했어요.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어떡하냐, 마음고생 좀 하겠네. 그런 친구들 한 명씩 꼭 있어요, 여자들 중에서. 근데 다행히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다는 것에 하늘에 감사하는 편. 평생 연애 안 하고 살기? 평생 음악 안 하고 살기?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냐? 아직 언니의 혼사길을 막아가지고 3초 안에 결정해주세요. 3초 안에 결정하라고? 네.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? 어떡하지? 저는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. 진짜 어려웠다. 이 시대의 사랑꾼 박세진입니다.